와, 엉아들 이거 뭔지 아셔요? 명아주예요, 명아주. 명아주가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세상에. 아니, 지난번에 비 한번 오더니 나물들이 아주 쑥쑥 자라는데요? 아니, 명아주가 완전 많아요, 여기. 여기 다 명아주예요, 와, 많은 데 가서 뜯어야지. 세상에. 웬일. 와. 명아주 여기서 뜯어서 먹고, 묵나물까지 해도 되겠는걸요? 아, 이 명아주가 예전에 먹는 나물인지 몰랐어요. 여기, 완전 밭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났지? 사실 여기 작년에, 뭐지? 고구마 심었었던 자리인가? 세상에, 웬일이야. 너무 들나물들이 모르겠네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씨앗이 땅속에 있었나? 너무 많아, 진짜. 신기해. 깨끗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 명아주가 데쳐서 나물무침 하면 이게 뭐 시금치보다 맛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시금치보다 정말 맛은 진해요. 굉장히 나물 맛이 진하고 고소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엉아들도 꼭 맛보셔야 돼요. 와, 세상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명아주로 제가 나물 무침도 하고 장떡도 해 먹었었잖아요. 아, 1년 만에 또 명아주를 먹게 되네요. 저 이거 갖고 가서 나물 무침도 하고 전도 해 먹고 할래요. 와, 진짜 많다. 아니, 이거 씨앗을 누가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아, 작년에 이 밭에 명아주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이 장소에는. 이것 보세요. 금방 뜯었어요. 이거 나물무침 할수 있죠? 가볼게요. 와, 진짜 공도 밭에 나물이 엄청나네요. 어느새 명아주도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명아주 뜯어왔는데 이거 나물무침하고 전도 조금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명아주 씻으실 때 박박 씻으세요. 이 명아주 뒷부분에 묻어있는 이 하얀 거 가루 없어지게요. 그렇다고 너무 박박 씻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거든요. 하얀 가루. 명아주 나물 들어갑니다. 자, 명아주도 줄기 부분이 폭하고 들어갈 때까지 데쳐주세요. 자, 됐어요. 조금 들나물 효소 조금 넣을게요. 참기름, 고춧가루, 고추장에 묻힐게요. 깨. 자, 이제 다 됐어요.
진짜 비주얼 맛있게 생겼다. 자, 이거 나물 무침으로 먹고요. 이거 나물 무침 한 접시는 먹고 무친 걸로 빈대떡을 무칠 거예요. 또 들기름이 들어가야죠. 부침개에는 제가 반죽을 다 해놨어요. 빈대떡 반죽. 자, 이 빈대떡 반죽 위에 명아주 무친 거 있잖아요. 이걸 넣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극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명아주 나물 좀 많이 넣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 좀 덮어야죠. 살짝만. 명아주 나물 무침에 명아주 빈대떡이 완성됐습니다.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이거 왠지 이렇게 무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장떡 반죽을 해가지고 그 전에 장떡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흰 밀가루에 위에다가 명아주를 올리고 그리고 전을 부쳤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게 또 얼마만이에요. 1년만이죠? 올해 들어서 또 처음 먹는 명아주네요. 와, 식감 너무 들어. 잘 삶았죠? 아시죠? 줄기 폭 들어갈 때. 나물이 진짜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명아주 찾으러 나가셔야 될 듯해요. 저는 공덕밭에 명아주가 그렇게 자라있을지 몰랐어요. 세상에, 며칠 만에 갔더니 나물들이 쑥쑥 자라있는데 또 없던 명아주가 생기니까 밭을 또 갈아엎을 수가 없죠. 아, 저 몰라요. 저 나물 다 뜯어 먹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남편한테. 맛있다. 어떡해, 나 이거 밥 비비고 싶어. 그리고 명아주 빈대떡이에요. 와, 세상에. 자, 와, 너무 맛있어. 홍수해, 내가 안 먹으면 후회하는 맛이야. 맛있어? 빨리 와. 빨리 와서 먹어. 먹을래. 와, 진짜 맛있다. 진짜 고소하지? 아, 웃긴 게, 갈비 냄새 나서. 여섯? 어. 갈비? 응. 이게 명아주에 참기름 넣고 무침을 한 거를 여기다 올린 거야. 너무 훌륭하지? 자, 명아주 많이 들은 데 먹어봐. 명아주! 저희만 먹어서 죄송한데 들판 나가면 명아주 엄청 많은 들나물이에요. 찾아보세요 꼭. 이거 안 드시면 후회하는 맛이에요.
정말 이거 시골에서도 이것도 골치 아픈 잡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훌륭한 음식이 되네요.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밥 비벼 먹고 싶다. 태야, 엄마 밥 비빌게. 명아주 밥 비벼야 돼요, 얘는. 엄마가 명아주에 양념을 잘 했기 때문에 아무 양념이 필요 없어. 그냥 넣고 비비기만 하면 돼. 너무 맛있다. 먹기 좋게 썰어서. 그냥 말이 필요 없는 맛 아니냐? 진짜? 이게 어떻게 이게 잡초라고 생각을 하겠어. 이게 말 안 하고 음식 해가지고 밥상에 올려놓고 다 먹은 다음에 이거 그거 명아지야 라고 얘기하면 어머 진짜? 하고 깜짝 놀랄걸요? 아무도 모르죠 이거. 다 넣어야겠다 그냥. 다 넣을게. 어? 태야 너 나물 맛 보려면 좀 먹어봐 이거. 요만큼 맛만 봐봐. 좀 더 줘. 좀 더 줘? 와 진짜 나물 너무 부드러. 어때? 진짜 맛있지? 와 이것 좀 보세요. 명아주 비빔밥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어. 세상에. 너무 큰가? 너무 큰가? 대박이야? 와 진짜 부드럽다. 나 이거 들어갈까? 들어가지. 와 진짜 향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나물이 고소해. 올려봐. 이거 병아지 없는 대로 했다. 아, 저 올려서? 야, 이건 진짜 살찌게 먹는 거다. 아! 입 터지겠어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될 줄이야. 또 생각나지? 매일 먹고 싶다 이거. 진짜 공도밭에 명아주는 생각도 못하고 갔거든? 어우 엄청 많어 진짜. 거기서 묵나물까지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걔가 커봐. 지금은 요만한데 그게 커봐. 엄청나지? 와 맛있다. 어제 명아주 활용해서 이거 음식 이렇게 해서 꼭 드셔보세요. 와 강력 추천. 진짜 끝내줘 끝내줘. 너무 훌륭한 한 끼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명아주 또 뜯으러 가고 싶다. 더 먹어. 맛있다.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랬더니 한 숟가락만? 조금만 먹을게. 한 숟가락만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야 이거 와 나빴어. 다 먹은 다음에 방금 어우 진짜 맛있어. 명아주 뜯어다가 명아주 나물 무침 마시고 비빔밥도 드시고 전도 해서 꼭 맛보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오늘 명아주 뜯으러 산책 가시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